우리말 여행을 떠나요 볼게요. 표준어랑 방언이 있어요. 표준어는 한 나라의 표준으로 정한 말이에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현대 서울말을 우리는 표준어로 정했어요. 방언은 표준어랑 다른 지역, 다른 지방에서만 쓰는 거예요. 알았죠? 지역이나 사회 계층에 따라 다르게 변화된 우리말의 갈래예요. 우리말이에요, 방언도. 알았죠? 자, 표준어랑 방언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상황에 맞게 사용할 거예요. 표준어는 말하는 사람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요.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뭐라고? 지식, 정보를 전달하기 좋아요. 특히 선생님처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은 사투리는 좀 피하는 게 좋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기에 적당하다. 방언은 같은 지역 사람끼리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또 우리말의 옛모습과 여러 지역의 그죠? 특색을 보여줘요. 여러 지역의 특색을 보여준다.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다. 자, 표준어. 학교에서 교내 방송 진행할 때는 표준어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소식 전할 때도 뭐예요? 표준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또 방언은 언제 사용해? 같은 지역에서 온 사람끼리, 또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할 때는 방언을 쓰는 게 좋을 거예요. 표준어랑 방언의 다른 점. 문장의 끝말이 달라요. 말의 빠르기도 다르고요. 말의 높낮이도 달라요. 원장님도 이건 잘 못 읽어요. 알았죠? 어디 있니?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누구야? 이렇게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어디 있나? 이렇게 하고 이기 누구야? 이러는 거는 강원도래요. 그죠? 어딨노? 이게 이 누구? 이러는 건 경상도고요. 전라도는 어디 있냐? 이거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지? 이게 누구다냐? 그죠? 냐로 끝나네, 그지? 제주도는 어디 있어? 야인 누구라? 어디 있디야? 이게 누구요? 이렇게 하는 거는 충청도예요. 자, 원장님이 지금 말의 빠르기랑 높낮이가 완전 틀렸어요. 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 자, 표준어는 말의 높낮이가 크지가 않아요. 강원도 방언은 말의 끝을 약간 올려서 해요. 그리고 문장 끝에 아까 어디 있나? 이게 누구야? 이런 그죠? 뭐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해요. 강원도는요 말의 높낮이가 커요. 아니 경상도는 말의 높낮이가 커요. 말끝은 짧아요. 경상도. 다 네 글자인데 얘는 세 글자였잖아요. 네다섯 글자인데 그죠? 어? 짧아요. 말끝이 짧아요. 끝이 짧아요. 문장 끝에 나, 니꺼, 니더 이런 게 들어가요. 전라도는요 말 끝에 잉을 넣어 길게 늘어요. 문장 끝에 냐나 제 등을 사용해요. 제주도는 말 끝을 줄여서 짧게 말하고요. 뭐뭐 수다, 뭐뭐 숙과, 뭐뭐 예 등을 써요. 충청도는요 말이 느려요. 말끝을 길게 느려서 말해요. 뭐뭐하구먼 그저 길게 그저 했어요 그저 느려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런 거 좀 느리게 그죠.
안녕히 가세요를 그저 야라고 하죠. 그죠? 응? 또 가셔유 하고요. 그죠? 그렇게 하고요. 강원도래요. 그죠? 그죠? 많이 봤죠? 요자 강원도래요. 그죠? 자, 표준어와 방언을 상황에 알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저 상황에 우리는 알맞게 사용할 거예요. 높낮이랑 빠르기까지 살려줘야 돼요. 목소리도 실감나게 말해야지 돼요. 자, 어머니가 없니? 어머, 이거 뭐 어디 지역의 방언인지는 지금 안써 있네요, 여기. 맞아요? 잘 모르겠다. 그지? 그래서. 한번 그건 하나하나 좀 시험 문제에 나와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어디 건지도 알면 좋은데 한번 봅시다. 자, 표준어 방언을 조사할 거예요. 역할극을 꾸미고 발표할 건데요. 마지막에는 발표하면 되겠죠? 발표하는 거니까. 이거는 너무 쉬워서 이건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할극을 꾸밀 거예요. 역할극. 일단은, 조사하고 싶은 대화 상황을 정하, 지금 표준어랑 방언을 하려면 대화하는 게 나오겠죠? 그치? 어떤 상황인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의 말, 어느 지역의, 가장 관심 있는 지역의 말, 어디 걸로 할 건지, 그죠? 정할 거예요. 그죠? 뭐 경상도로 할 건지.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죠? 우리 뭐 경상도로 했으면, 그죠?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준비물 뭐 있는지 계획을 세운 다음에요. 조사를 해요. 그죠? 계획 세우고 조사를 한 다음에 대본 쓰고 발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 똑같아요. 일단은 모듬별로 대화 상황, 어떤 대화 상황 할 건지 보고, 그죠? 조사하고 싶은 지역의 말을 정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대본을 쓸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발표하면 됩니다. 우리 모둠은 한석봉과 어머니를 전라도 방언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충청도 엄니석봉이 왔어요. 전라도 엄니석봉이 왔어라오. 어머니 석봉이 왔소. 그죠? 떡을 썰고 있고요. 글씨를 쓰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거, 인물이 사용하는 방언을 듣고 느낀 점 말하기. 방언을 사용하면 어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친근해요. 방언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대화 상황이 더 실감나요. 또 어때요? 재미있어요. 어떻다고? 방언을 사용하면 친근하죠? 실감나고요. 재미있어요. 이거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조사하는 방법. 조사하고 싶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과 전화 통화하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면담을 해도 좋겠죠? 아, 말이니까, 뭐, 말만 하면 되잖아요. 대화만 하면 되잖아요. 전화 통화, 면담. 통화를 하거나 면담하여 조사하기 어려운 내용은 인터넷,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조사할 거예요. 방언사전 국립국어원 누리집. 국립국어원 한번 볼까? 오늘 시간도 많은데, 어디에서 봤죠? 언제 계기가 돼서? 학교에서 숙제 냈나요? 이거 왜 이래? 국립국어원
이 go.kr, go로 끝나는 거는요, 국가기관에서 만든 거예요. co.kr이나 닷컴으로 끝나는 건 상업적으로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것들이고요. 네이버는 go.이 아니에요. co.kr하고 com 두개 쓰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아니라서 그래요. 국립국어원. 여기에서 뭐라고? 한국 방언 찾기를 누르라고요? 그쪽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책에 나왔던 방언, 언니 이음자로 찾아봤어. 근데 이렇게 찾아서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어머니랑 언니랑 쳐보세요. 언니. 어느 지역일까요? 많이 쓰네요. 그지? 경기도랑 전남. 경상도, 경남으로 보면, 여러 군데서 쓰네요. 그죠? 써놓을까요? 경기, 경남, 경기, 경남, 전남, 충남. 어머니, 그런 건 봐라. 강원도, 경상도, 강원도, 경상도. 딸국이? 북각질? 딸국이. 딸국이. 경기, 강원도, 경기, 강원, 경기, 뭐, 경기도.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안 쓰니까 강원이라고 보면 좋겠죠? 그죠? 폭각질은 어떻게 되나요? 폭각질. 전라, 충남, 전라도, 전라도, 충남으로 되어 있으면요, 우리는요, 봐봐, 전라도, 충남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전라도로 보는 거야, 알았지? 전라도, 그러니까 충남의 일부로 보니까, 뭐라고? 이건 전라도로 보는 거야. 경기 강원이면 강원으로 볼 거고요. 강원 경상도
강원도가 여기고 경상도가 이쪽 라인이니까 그지? 이거는 헷갈리고요. 충남, 이거는 헷갈립니다. 복상시? 일단은 다 찾아보자. 복상시는 어디예요? 강원. 경북 강원. 경북. 전북. 귀마리광 전 뭔지도 외워놔야 되겠네. 귀마리광 정도는 그지? 귀 복선병 귀마리광 제주도 거 같아. 맞아요. 그죠? 정구지. 정구지. 소풀. 귀찮은 것 같아. 왠지 충청도일 것 같아. 그럼 그대로 쓰세요. 아니었어요. 경상. 빠꿈사리? 소꿉놀이. 어딜 것 같아요? 경기도, 강원도. 없었다. 빠꿈사리, 그죠? 똑같죠? 실수 네. 없었죠? 빠꿈사리 흑밥장난. 흑밥장 응? 왜안 나왔지? 강남 속고 제주도 같아. 강남 전국, 전국. 속구 제주도 써요. 이거는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국어 대사전은 봤고요. 네이버에서 한번 빠꿈사리 갑니다. 네, 이게 일단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흑밥장난. 근데 맞을 확률이 높긴 하죠. 제주도? 제주도 같아요. 자, 우리 뭐 힘들지만 다 찾아봤어요. 정리가 됐어요. 하나씩밖에 없는 거 여기 전라요, 경북이요, 제주요, 제주 있고요, 경상, 경상, 충청. 이건 너무 경상. 그죠? 요거는 그죠?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은 그래도 하세요. 자, 일단은 요거는